세부 여행 가는 날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안녕. 오나카 아이스크림 처음. 배고파기 전에 반입. 세상에 태어 처음 먹는. 이제 막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이거 뒤에 사람이 막 발로 차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마사지샵 바로 가서 좀 잠깐 자고 캐녀닝 하러 갈 거예요. 오늘 마사지 받으러 반얀 스파에 왔습니다. 0.5박 패키지로 웰컴팩이랑 굿바이팩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라서 추천. 공항이랑 2분 거리 픽업도 해줘요. 이거 이야기해야겠다. 거기 주문서 있나 봐봐.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와서 등산은 못하지만 제가 트레킹을 하고 갑니다. 등산 시작. 지금은 캐녀닝 하러 트레킹 하러 트레킹 하고 있는 중. 원래 보통 짚라인 많이 타고 가시는데 짚라인은 그 줄이 끊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산책할 겸 그냥 워킹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엠베 에레나 루 셋 에레 지금 캐년이 하는 중인데 완전 꿀잼. 1층 10층.
jump? I don't know. F jump and F. Sweet. Oh, sweet.다음에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빠도 깔라마리를 먼저 먹었어요. 밥 먹고 지금 젤라또 먹어요. 여기 핫칠리 콜린 맛이 있는데 신기한 맛이 나요. 핫칠리 내가 약간 내가 원한 맛 아니고 민트 초코 맛이다. 민트 초코 맛. 우리나라에서도 못 본 떡불면. 이런 신기한 게 있네. 귀여워. 아유. 진짜 귀엽다. 아, 애기했어. 지영이 좋아하네. 어. 근데 그 이야기 하려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하겠지 않을까? 아 그게 이 플랜테이션 베이 도착했어요. 오늘 두 번째 숙소. 문 열면 바로 이렇게 바닷가로 갈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짜잔. 여기 이제 풀사이드로 있는데 민물 수영장. 예전에 여기 구경을 못 왔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카트 타는 데도 있어요. 저희 저기서 밥 먹을 거야. 햄버거 먹을 거야. 햄버거 진짜? 응. 정말 알 수 없는 세부의 날씨. 갑자기 막 천둥 치고 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수영하러 갈랬는데 좀 이따 가야겠다. 그래도 시원해서 좋다. 물놀이 가러 왔어. 빵실 빵실. 여기 로트 용역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영업 종료했네요. 다른 데 팔레르모 식당 가야겠다. 맛있겠다. 이거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피쉬 핑거 요리. 진짜 작아요. 네, 요것밖에 안 나오네. Thank you. Thank you. 맛있다, 이거. 이제 어두워졌어요. 밤에 되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어, 예쁘다, 여기. 오늘의 야식. 조선치킨에서 이렇게 한가득 시켰습니다. 여기 1300페소. 완전 저렴. 태국에서 유명한 조선치킨. 알까? 어?